케이슨 공법의 종류, 그리기. 오늘은 속이 빈 콘크리트 구조물 케이슨을 이용하여 기초를 설치하는 공법인 케이슨 공법의 종류에 대해 그림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자. 이 그림은 케이슨 공법, 오픈 케이슨 공법, 누메틱 케이슨, 즉 공기 케이슨 공법, 박스 케이슨 공법 등의 문제가 나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어. 먼저 제일 좌측에는 오픈 케이슨을 그려볼 건데 제일 하단이 경사진 두 개의 기둥을 그려보자. 그리고 이 오픈 케이슨 공법은 뚫린 케이슨 구조물 사이로 굴착을 하여 근입시키고 근입 후 상부의 구체를 연장시키며 시공되므로 이 과정에서 생기는 구체 연결 이음을 적절하게 표현해주자. 그 후 바닥에는 기반암, 그리고 그 위에 지반선, 그리고 해상에서도 많이 시공되므로 그 위에 수위선까지 표현해줘도 되겠지. 다음으로 케이슨의 제일 하단 경사부를 조금 두껍게 칠한 뒤 침사를 용이하게 하고 하부 콘크리트 파괴 방지용으로 설치하는 표준 날끝임을 명기해주자. 그 후 제일 하단에는 근입이 완료되면 타설하는 저면 콘크리트를 그려주고 그 위에 속채움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준 뒤 제일 위에 캡 콘크리트, 즉 상부 슬래브를 그려주면 오픈 케이슨 완성이겠어. 다음으로 그 옆에 누메틱 케이슨이라고도 불리는 공기 케이슨을 그려볼 건데 이번에는 H자 모양의 케이슨을 우선 그려주자. 다음 제일 위에 지반선, 그 아래는 GWL, 즉 그라운드워터 레벨, 지하 수위를 표시한 후 케이슨 바닥에 굴착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굴착 저면을 그려주고 굴착 작업이라고 적어주자. 그렇게 케이슨 하단 지하수위 아래에 굴착 작업을 할 수 있으려면 지하수위에 상응하는 압축 공기가 필요한데 공기 튜브를 그려주고 제일 위에 압축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에어 컴프레서가 있음을 적어주자. 그리고 압축 공기를 주입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써주는 것도 잊지 말자. 그 후 굴착 작업을 하면 발생하는 토사를 토사 버킷을 이용해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는 통로까지 묘사해주면 이제 공기 케이슨 그림 완성이겠어. 마지막으로 그 옆에 박스 케이슨도 그려줄 건데 이 공법은 수평하게 정지된 박스 케이슨 거치 지반이 중요하니 일단 밑에 수평하게 정지된 수평 정지 지지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주자. 그 위에 콘크리트 케이슨을 그려주는데 키포인트는 오픈 케이슨, 공기 케이슨과 달리 케이슨 바닥이 막혀있다는 것이겠어. 육상에서 제작한 케이슨을 해상에 거치시키는 형식이니까 위에 해수면도 그려주고 거치 후에 실시하는 속채움, 그리고 속채움이 마무리되면 시공하는 캡 콘크리트까지 그려주면 박스 케이슨 그림도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? 자, 그럼 다시 복습해보자. 좌측 오픈 케이슨, 하단 경사진 두 개 기둥, 구체 연결 이음, 바닥 기반암, 그 위 지반선, 그 위 수위선, 케이슨 하단 경사부 두껍게, 표준 날끝, 저면 콘크리트, 속채움재, 캡 콘크리트, 그 옆에 공기 케이슨, H자 모양 케이슨, 제일 위 지반선, 그 아래 GWL, 굴착 저면, 그리고 굴착 작업, 공기 튜브, 에어 컴프레서, 압축 공기 주입, 토사 버킷, 배출 통로, 그 옆에 박스 케이슨, 수평하게 정지된 수평 정지 지지층, 케이슨 바닥 막힌 콘크리트 케이슨, 위에 해수면, 속채움재, 캡 콘크리트, 다시 좌측 오픈 케이슨, 하단 경사진 두 개 기둥, 구체 연결 이음, 바닥 기반암, 그 위 지반선, 그 위 수위선, 케이슨 하단 경사부 두껍게, 표준 날끝, 저면 콘크리트, 속채움재, 캡 콘크리트, 그 옆에 공기 케이슨, H자 모양 케이슨, 제일 위 지반선, 그 아래 GWL, 굴착 저면, 그리고 굴착 작업, 공기 튜브, 에어 컴프레서, 압축 공기 주입, 토사 버킷, 배출 통로, 그 옆에 박스 케이슨, 수평하게 정지된 수평 정지 지지층, 케이슨 바닥 막힌 콘크리트 케이슨, 위에 해수면, 속채움재, 캡 콘크리트, 다시 좌측 오픈 케이슨, 하단 경사진 두 개 기둥, 구체 연결 이음, 바닥 기반암, 그 위 지반선, 그 위 수위선, 케이슨 하단 경사부 두껍게,
두껍게, 표준, 날끝, 저면 콘크리트, 속채움재, 캡 콘크리트, 그 옆에 공기 케이슨, H자 모양 케이슨, 제일 위 지반선, 그 아래 GWL, 굴착 저면, 그리고 굴착 작업, 공기 튜브, 에어 컴프레서, 압축 공기 주입, 토사 버킷, 배출 통로, 그 옆에 박스 케이슨, 수평하게 정지된 수평 정지 지지층, 케이슨 바닥 막힌 콘크리트 케이슨, 위에 해수면, 속 채움재, 캡 콘크리트. 그럼 오늘은 이만 끝!